조사 끝난 건가? 네. 안타깝게도 한아름 씨 노트북에서 USB 복사 기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디자인팀에서는 디자인 파일을 공유한 사람도 없고? 네. 한아름 씨 개인 포트폴리오에 암호까지 걸어뒀다고 하네요. 중국 고가원 쪽에서 디자인이 흘러나갔을 가능성. 어차피 이번 유아봉은 패션 콘서트에서 먼저 선보인 옷 아닌가? 글쎄요. 패션 콘서트는 언론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자인이 노출되지도 않았고, 고아원 쪽에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번에 출시된 기획 상품은 중국 고아원에 보낸 디자인에서 업그레이드된 거라 그럴 가능성은 더욱 희박합니다. 생산 공장 쪽에서는 생산 공장 쪽의 중요한 서류는 모두 보안 파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담당자 말고는 디자인 파일을 열어볼 수 없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모두가 퇴근한 화요일 오후 9시경에 약 10분 동안 디자인팀 CCTV가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계획된 일이 확실합니다. 그럼 이거 한아름이 소행이라는 건데 회사 쪽에서도 대응을 해야지. 회사 정보를 유출시켰다는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 형사소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끄러워지게 생겼구만.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이번 사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저도 지금 너무 당혹스러워서요. 디자인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아름 씨 노트북에서 USB로 디자인 파일을 복사한 증거가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회사에 있는 제 노트북으로만 작업했는데요.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발뺌할 셈이야? 무슨 생각으로 디자인을 빼돌린 건가? 어? 회장님,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저 정말 억울합니다, 회장님. 그런 식으로 잡았다면 한아름 씨만 더욱 불리해져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자백하는 게 처벌 수위가 낮아질 거예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수습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제 결백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든지 책임져야 할 거야. 절대로 이대로는 넘어가지 않을 테니 각오해.